This is not President Obama's house. This is the people's house. Yeah. What about solar panels for the White House register? I think it's a great idea. 안녕하세요. 처현대작소입니다. 오늘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대통령실이나 왕실 청사 등 국가 수반의 공식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꾼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은 1979년 카터 대통령 시절 석유 파동을 계기로 태양열 온수 패널을 지붕에 설치하며 큰 화제를 모았어요. 한동안 철거되었다가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다시 태양광 패널이 도입되었습니다. 설치된 패널 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상징성이 상당했죠. 백악관이라는 국가적 상징 건물에 청정 에너지 전환을 적극 보여주고자 했으니까요. 이후에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친환경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백악관은 여러 면에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영국 왕실 청사 버킹엄 궁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8세기 건축물로서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자 영국 왕실의 상징인데요. 왕실은 2017년부터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시작해 전기 배선과 난방 보일러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구현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최근 즉위한 찰스 3세 국왕은 오랫동안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인물로 알려졌죠. 앞으로 버킹엄 궁전이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여갈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프랑스 엘리제 궁입니다. 이곳은 18세기 지어진 건물이라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았고 실제로 에너지 등급 2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프랑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면서 엘리제 궁을 친환경 시범 건물로 만들자고 결심하게 됐죠. 마크롱 대통령 재임 중 지열 난방을 도입하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건물 정원 아래 깊이 시추해 연중 15도 안팎의 지열을 이용 냉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스웨덴도 국왕이 직접 나서 왕궁을 친환경적으로 바꿨습니다. 카일 16세 구스타프 국왕이 2018년에 스톡홀름 궁전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600장 정도 설치했는데 이로써 궁에서 쓰는 연간 전력의 약 12%를 자체 생산하게 됐다는 소식이에요. 스웨덴은 워낙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나라지만 왕실이 보유한 문화재급 건물에 이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붕 구조를 보강하고 패널이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치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공사를 무사히 마친 뒤에는 보존의 가치가 높은 유사한 건물에서도 친환경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줬고 이는 스웨덴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실천하는 상징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칠레라 모네다 대통령궁에도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당시 미첼 바첼렛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건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태양광 설비가 대통령궁 전체 전력의 약 18%를 충당하고 연간 14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노렸어요. 칠레 정부가 2050년까지 전력의 9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대통령궁 친환경화가 시범 사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칠레의 친환경 청사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곳은 역사적인 건물이라 시설 개선에 제약이 있었고 지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했네요. 공통점이라면 이 건물들이 단순히 행정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얼굴 혹은 상징성이 큰 장소라는 점이죠. 이런 곳이 앞장서서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국민에게도 우리도 함께 바뀔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이런 친환경 대통령실, 왕실 청사 같은 선도 사례가 늘어나서 전 세계 공공건축물들이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 배출을 줄여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